이번에 배워보실 동작은 each라는 동작입니다. each. 뭔가 가려운 데를 긁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? 그렇죠. 약간 이렇게 손가락을 세워서 어딘가를 이렇게 긁죠. 가려운 데를 긁는 것 같은 이 느낌을 춤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치라는 동작은요, 이 손가락을 우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어딘가에 긁을 것처럼 손을 가져가셔서 손 모양을 만드시고 시작하면 돼요. 어디든 괜찮아요. 몸의 어느 부위든. 근데 너무 쉬운 것만을 이렇게 하게 되면 춤으로서 좀 재미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좀 어려운데 등 한번 긁어보시겠어? 등, 그렇죠. 이렇게 등, 뒤쪽으로 팔을 막 보내려는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 막 내시면 재밌는 동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보내보세요. 그렇죠. 전 지금 양손을 쓰고 있거든요. 한 손만 하고 계신 분들은 양손을 한번 써보세요. 양손. 그렇죠. 한쪽 손을 써도 돼요. 한쪽 손을 써도 되는데 양손을 쓰시면서 하는 걸 권장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저기를 한번 이렇게 긁는 동작으로 만들어 보세요. 그렇죠. 자, 근데 손만 가지고 또 이렇게 긁는 모양을 만든다고 해도 약간 재미가 없으니까 어떤 포즈를 지어보는 거예요. 사진 찍을 때 여러분들 막 포즈 짓잖아요. 포즈. 약간 이런 거, 이런 거. 그럼 포즈를 지을 때처럼 포즈를 짓고 이치라는 동작. 어딘가 긁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을 만들고요. 포즈를 짓고 또 긁는 것 같은 모양을 만들어 보시면 돼요. 몸의 포즈를 연습해 보시는 것도 이 이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처음 춤에서 접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 포즈. 지금 팔을 막 들어 올렸죠? 이런 포즈들을 막 지어보세요. 괜찮습니다. 조금은 우스꽝스럽게 생각이 들 거예요. 맞아요. 이 동작은 그냥 뭔가 이렇게 멋있게 하려고 하면 약간 이상하고요. 좀 우스꽝스럽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동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두 박자 단위로 동작을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. 1, 2, 3, 4, 5, 6, 7. 자, 포즈까지 지으면 1, 2, 3, 4, 5, 6, 7, 8. 1, 3, 5, 7. 이런 식으로 포즈와 함께 가시면 됩니다. 근데 이건 또 손을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박자를 또 쓸 수가 있어서 한 박자도 하실 수 있어요. 1, 2, 3, 4, 5, 6, 7. 1, 2, 3, 4, 5, 6, 7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. 뒤로도 한번 해볼게요. 1, 3, 5, 6, 7. 1, 3, 5, 6, 7. 자, 이런 동작이 이치입니다.